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낚시터에 왔습니다. 이 겨울에만 보인다고 하는 이 냉수 어종이 이 빙어를 제가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빙어 같은 경우에 오늘 잡는 이유가 먹기도 하지만 굉장하신 분이 한번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오고 계신데 제가 우선은 가서 준비하고 잡고 있으면 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뭐야 왜 뚫려 있는데? 자 여러분 꿀팁이에요. 뚫려 있는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오늘 누구랑 왔냐면요 짜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못 만들고 있는 김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게 뭐죠? 구멍 뜯는 거잖아요. 네네 끌입니다 끌. 끌! 끌로 사실 이거를 뚫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뚫어 놓은 거 마냥 딱 여기서 하라고 딱 두 개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뭐 줄스님 거, 여기는 제 거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한번 낚시해서 오늘 연못에 넣으실 건가요? 네, 잡아보고 네, 빙어 한번 넣어보려고. 네, 한번 잡아봐야겠지. 잡을 네네. 수 있겠죠? 오, 아, 이거 어창 하려고요? 네네. 근데 되게 잘 파진다. 어창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꿀팁이에요, 이것도. 자, 우선은 채비를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빙어 낚시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된 릴이 달려있는 건데,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곤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집어 효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걸 여기다 뿌리면 이제 빙어들이 먹으려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빙어의 미끼죠. 구데기로 보통 알려져 있는 미끼입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 빙어 채비가 보시면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바늘이 되게 많아요. 우선은 곤쟁이를 근처에다가 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넣었거든요. 이게 줄이 끝에가 살짝 당겨지면 뭐 그때부터 잡히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 줄스님도 넣고 있어요. 자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세하게 계속 흔들립니다. 약간 물려고 하는 것 수도 있고. 자 여러분 분명히 안 잡혔을 건데 한번 올려볼게요. 으악 여기가 안 잡혔다. 다시 오 뭔가 치는 느낌이 들려. 아 들리는 게 아니라 느껴져. 얘 빙어 낚시도 배우려 하는 거지. 그걸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막아서 잘 가다 이렇게 따라간다는 건데 그게 아니야. 어렵네요 이게. 오 잡혔다. 귀여워. 야 왜 이렇게 째까네. 자 여러분들 오 여기 걸려 있었네. 또 물지도 않고 걸려 있었어요. 제 생애 첫, 아 제 생애가 아니라 올해 첫 2021년도 빙어입니다. 오 잡혔다. 야 고마워. 낫지. 네 아 역시 이 잘하시는 이제 고수 이제 아저씨랑 같이 하니까 이 조언 덕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다 빙어과인 민물에 사는 빙어입니다. 잡았어요. 야.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옆에서 하시는 아저씨께서 하시는 건데 진짜 잘 잡으시거든요. 볼게요. 근데 여기 보잖아요 지금 진짜 잘 잡으셔가지고 와우 와 짜라라란. 와 진짜 큰 친구들부터 작은 친구들까지 다 있는데 빙어랑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막 긴물개 참봉어랑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빙어를 이제 구분하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끝에 지느러미 이게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 끝에 이 지느러미를 보시면은 긴물개라는 비슷한 거랑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바다 친구들한테 이런 게 있대요. 와 말하자마자 또 올라왔네요. 아저씨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잡으시면은 뭐에 드세요? 가서 튀김도 해 먹고. 튀김도 해 먹고. 아 쪼르도 먹고. 아 역시 겨울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철 음식 별미죠. 이렇게 잡는 것도 재밌고 소소하게 그쵸? 이거 튀겨서 약간 도리뱅뱅 같이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그래
여러분. 우와. 여러분 얘기하자마자 올라왔습니다. 아, 저도 분발해야 될 텐데요. 지금 여기 아저씨랑 저희가 접고 있는 데는 한 끗 차이. 저 그렇게 하고서는 못 잡아.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는 못 잡았지만 적게 잡으신 분, 많이 잡으신 분, 가족들이 오신 분, 혼자 오신 분, 뭐 마을주민 분, 뭐 되게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네요. 잡았어요? 아, 진짜로요? 드디어? 우와! 진짜네? 이거 심지어 큰 거 잡으셨네. 오, 야. 축하드려요. 연못에 갈 친구. 네, 이거 어디다 둘까요? 저기 어창에 넣죠. 아, 네. 야. 와우. 여러분, 손 크기 보이시나요? 오, 되게 이쁘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흡충이 있으니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쓸쓸하게 계속 잡고 있습니다. 와, 입이 걸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입에 이렇게 살짝 걸려 있어요. 구더기가 작게 해야지 이렇게 잡힙니다. 오, 물었다. 물었어, 물었어. 내 생각 물었을 것 같은데? 근데 방금 여러분 이게 문 거거든요. 아, 문 게 아니라 툭툭 친 거예요. 그때 잘 노려야 됩니다. 과연. 오, 근데 쪼꼬미. 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심들 하세요. 야, 이 명당의 자리를 저희가 먹었습니다. 여기 자리염. 여기 제 자리염. 와, 뭐야? 몇 마리야? 자, 여러분, 지금 그래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더 하고 싶기는 하지만 눈이 내리고 있어서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와, 저희가 잡은 빙어들입니다. 네, 줄스님께서도 그래도 열심히 하셨고 저희 형이 진짜 많이 잡았어요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잡은 정도면 많이 잡았어요. 네, 이 정도면 많이 잡은 거예요 진짜. 야, 다다. 두 번 다다. 아, 여러분들 지금 줄스 연못으로 가는 길입니다. 눈이 엄청 오네요. 와, 자, 빙어는 손질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내장을 따가지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잡아왔고요. 잡아온 거 손질까지 다 했고요. 이걸로 한번 보리뱅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스를 부어줍니다. 붓고 나서 조금 조리듯이 조금씩 하면은 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살짝 졸이기만 하면 이제 앞뒤 다 익어가지고 먹어도 되거든요. 올해 첫 빙어 보리뱅뱅. 자, 여러분들 이제 완성했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랑 그냥 내장만 빼고 다 먹어요. 직접 잡아서 그런지 아주 맛있는데. 오, 진짜 맛있어. 나 맛있는데? 솔직한 맛이야. 괜찮아요. 네, 많이 빨리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진짜 맛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 또 이제 맛배기로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이 난로에다가 이 마시멜로우를 딱 이렇게 해서 익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꿀맛. 우리 줄 사장님이랑 이렇게 불멍도 하고 마시멜로우도 먹고 빙어도 잡아서 먹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 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세생.